잠을 많이 자야 되니까 최대 체력을 올려놓자. 1차 사격, 부팅 과정, 증기 장벽. 답이 없네. 디펙트 카드가 그렇지. 곱셈 수입. 딜이 너무 없다. 아이고, 라가블린 나왔네. 라가블린 나왔네. 어떡하지? 무슨 서브션으로 타격을 갖고 오냐. 어서오세요. 딸기 번구. 번구 넣을까 반복 넣을까? 반복이 좋지 않을까? 번구. 전기역학 있으면 보스 잡고, 전기역학 없으면 보스 못 잡겠다. 이거 혹시 이중시전 킬각이었나? 생각 좀 더 해볼걸. 명중 번구. 양초. 야, 제발. 엔트로피가 살렸다. 아, 제발. 아, 다 잡는구나. FTL 보스 잡으려면 FTL 넣어야 될 것 같아. 도약이 슬라임 잡을 때 별도 만들 것 같아서. 보스가 슬라임만 아니었으면은 도약 넣었을 것 같은데. 하위모. 하위모. 그러면은 빠지지 강화고. 아, 얘네들은 모험가 바지는 왜 자꾸 훔치냐. 13명 중에 바지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전경기. 냉정함. 냉정함 넣을까? 광선 입술기 넣을까? 아니, 펜티움치는 대체 왜 훔치는 거야? 뭐 금바들 또라이들. 절레절레. 냉정함, 광선 입술기. 우리들과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훔치면 되는데 왜 돈을 주냐는 식이죠. 냉정함 광선 휩쓸기 너무 어렵다. 킹선 가슬기. 갓슬기를 집은 보람이 있네.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때려! 성공적. 냉정함. 키워드 정보 조준. 그럼 여기서 냉 들고 갈까? 네, 자는 게 맞나? 이시 강우하고 싶은데 앉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디펙트를 믿어볼까? 드로우가 잘 나오면 앉아도 되는데 드로우를 못 믿겠어. 드로우를 믿었어야 했을까? 강화했으면 이제 첨탑 알고리즘 작동해서 드로우 거지같이 줬을 거임. 메아리 핵분열 다시 시작. 다시 시작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덱에서는 메아리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또 메아리가 빠져선 안 될 갓 카드고 핵분열 하위모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핵분열 저거 희귀 카드 치고 너무 약한 것 같아. 룬그라미드? 재활용 찾아볼까? 아니 강화해도 저게 희귀 카드라고. 디펙트 수준 보이죠? 스네코는 뽑을 때 바뀝니다. 그거만 좀 잘 참고하면은 덜 헷갈림. 아이 참. 아 눈알킥이랑 재활용이랑 같이 나왔다. 어떡하지? 와 이걸 같이 주네. 눈알킥이 재활용 뭐 먹지? 눈알킥이 먹는 게 낫겠지? 아이 재활용도 근데 필요한데.
소강보은 눈알 퀴기 먹을까? 재벌용 먹을까? 피지컬로 둘 다 먹죠. 재활용은 강화해야 되니까 눈알 킥이 먹자. 눈피 후에 소름 돋네. 얘네들 패턴, 아우 정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다 빡공해서 이렇게 많이 맞지? 컴파일 드라이버, 즉위장벽, 일제사격, 레이저 포인터, 레포 들고 가서 아예 하위모브 밸류를 높일까? 레포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광범 들고 이제 냉기로 수비 챙기고 아싸 개점. 디펙트는 보스 유물이 상점에 있고 보스 잡으면 상점 유물이 나옴. 등기장벽 항상 좀 고민이 되네요. 등기장벽은 좋은 카드일까 나쁜 카드일까. 홀로그램 따따주 위장크림 걷어내기 재활용님 그립습니다. 다시 시작 걷어내기 이중시전 조각무 민원들 강화해야 된다. 또 먹사 잠몹이 포션 두 개나 빼네. 되돌리기 터보
마트루시카. 저놈의 마트루시카. 역장. 역장 지금은 필요 없겠는데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마트루시카는 그러려니겠는데 삽은 진짜 에바임. 삽이 마트루시카랑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삽레기. 맵에 불이 유난히 많으면 또 괜찮긴 한데 근데 그러면은 카드를 많이 못 보잖아. 카드 많이 봐야 되는 게임인데. 답은 답이 없음. 마트루시카는 결국 상자 3개 봐서 유물 4개 먹는 거니까 몰라 한 개 이득인데. 삽도 마트루시카도 마탱이가 났어. 마트루시카는 그래도 상자 3개 보면은 이득이라도 확실히 있지. 삽은 한 개 파면 본전이고 두 개 파야 이득인데 말이 안 돼. 빙하 FTL. FTL 빙하. 빙하 FTL. FTL 하나 더 넣으면 말리겠지. 빙하 쓰는 게 낫을까. 룬 축전기도 있는데. 터보 열심히 한다. 반복 비비 소비 비비 그리고 소비. 고통받을까? 룬피 고통, 하위모 고통. 진짜 고통받을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터보? 터보 아니면 이시. 하위모는 안 되겠네. 아니다. 다시 시작은 줘도 상관없고.
약화 걸수 있을까? 약화 걸기도 힘들겠네. 아, 지지, 그리 갔냐. 아, 잘못 눌렀다. 잡았다. 수용. 메리 서지, 유성 타격. 유타의 반대. 유타 재벌 용잼. 메아리 들고 갈까? 메아리 지금 조각 모음 반복 소비 있을 때 같이 써주면 되겠지? 행방치? 아까 고통받고 행방치도 괜찮았을 텐데. 할 거면 소주가 제일 낫겠네. 행방치보다는. 아니 뭐 행방치도 괜찮은 것 같기도. 어차피 강화할 기회도 몇 번 없을 텐데. 소주 아니면 망치. 포션 얻을 기회는 많지만 강화할 기회는 많아봐야 세 번일 텐데 망치하는 게 낫겠지. 회상 하나 빼고 하면은 강화 기회 겨우 한두 번 남았을 텐데. 전기 다 나왔네. 이 정도면 냉뿔, 냉뿔 넣을까 융합 넣을까. 수바? 수바 휘바? 수바. 냉하 비기사 가자. 아닌가. 오리아르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르콘 사가자. 프리즘. 세상에 프리즘 잔상 절힘각이다. 프리즘. 디펙트 카드가 적어질수록 강해진다. 강선 치약. 와 프리즘. 와 프리즘비. 프리즘을 집으면 후원이 들어온다. 정말 최고의 유물 아닙니까? 비밀병기. 치약을 들고 갈까 말까.
최고야. 최고야. 아, 프리즘님 감사합니다. 아, 쩐다. 프리즘 효과 쩐다. 치약 찍고 편향 찾으려 해도 프리즘이라서 편향 안 나올텐데. 아이고, 황부성님, 1000피트 응원 감사합니다. 와. 와, 프리즘 효과 미쳤다. 이게 유물이지. 서버로 미래 땡겨서 좀 괜찮아졌네. 아이고, 프리즘 너무 감사합니다. 프리즘 사기 우려는 진정한 끈기. 지금 강화돼 있었으면 집었을 텐데. 폭풍. 부처님 탈바꿈 하위모 써지 나왔다. 이 로봇 최적화 잘하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게 싸운 것 같아. 생각보다 덜 처맞았네. 한쪽 버퍼 버퍼 버퍼로 심장 단타 막아야 된. 이거 맞다. 버퍼 모독각.
아니 왜 파란 카드가 나와? 님들 프리즘 고장났어. 악의적은 통해가네. 오마이갓. 현실 속이기.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휴먼. 뭘 바꾸지? 수비? 안 돼, 합학이 나왔어. 야. 그래도 합하기 룬 피라미드라서 일발의 희망이. 안 돼, 메아리. 메바. 용해장치, 전투참가, 정신공격, 자동방패, 메아리 반복 자동방패, 환상적인 시너지. 재활용 어디갔니? 마시시기 위한 소포. 어하 몸박이다. 아 너무 부럽다. 아 뭐 좋은 게 없네. 아 이게 대기 밀집이 높으니까 다른 애들이 쓸모없네. 줄 거면 바리케이드로 주세요. 아 뭐야, 콘솔로 해결하면 안될까? 나 방금 체력 몇 채웠지? 체력 다시 19... 92에 30%인가 20%인가?
23이요. 사해하는 미친 로봇. 진짜 이렇게 보니까 디펙트에 답이 없는 게 너무 느리다. 소비가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아예 메리 좀 있었나? 소비 몇 밑에 있는 거 봐. 저거 빙하 걸렸던 것도 이제 와서는 많이 아쉽네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까마귀는 잡았고 다음 전투에서 몇 대 치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써도 되지? 소비 몇 개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63방어. 취약 안 걸어놓으면, 아니 약화 안 걸어놓으면 뚫리네. 달팽이 어림도 없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들어오면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진짜 안 나온다. 메아리 먹을까? 잡아놔야 될 것 같은데. 냉기구체는 소비를 손에 들고 있지. 다음 턴에 메아리로 소비 쓰고 됐네.
핸드가 잘 잡혀서 살았다. 창방 심장 다 힘들 것 같아. 창방도 힘들고 심장도 힘들고. 재련을 못해. 신성 신성이랑 요정이랑 다가 아니면 편향? 편향은 아까 내가 다 걸렀는데 저거 인공물 다 걸렀는데 되게 신성 들어오면은 덱파워가 조금 세지겠네. 조금 메인 파워 카드는 이미 강화 다 돼 있어가지고 별도 만들 것 같아. 그러면은 신성 먹지 말고 저거 요정 사가 쌍절곤이나 전등도 괜찮아 보이고요. 순수? 순수로 적어줄까? 아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덱이 느린 게 문제라서 템포 빨라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쌍절곤이나 전등? 쌍절곤 살까? 제거하는 게 더 템포 빨라질란가? 타격을 버린다? 순수 드루 한 장 투자할 만할까? 장벽은 도움 안 되겠지. 재활용 플러스님 그립습니다. 돌겠네. 홀로그램 남겨놔서 눈알 키기 한 번 더 했으면 덜 맞았겠구나.
해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디펙트가 어제나 그렇지. 디펙트 치고는 괜찮다. 합하기 왜 이렇게 쓰레기냐. 물갈이, 아이고 불쾌. 프리즘이 드디어 나이스 버퍼. 야, 이게 공허가 나와서 소비를 못쓰네. 의의가 없네. 아무튼 버퍼 잘 났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첨탑의 주혜를 쌓아놓으라. 잠깐만은 잠깐만, 이제 인공물 때문에 불쾌 못 걸잖아. 생각해보니까 메아리색 일 좀 해라.
아, 빡세네. 빡세네. 아이, 합하기 개슬군데, 진짜. 도움도 안 되는 거. D를 더 넣어야 되는데. 방금 단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번 턴 연타고 다음 턴에 단타죠. 그러면 냉기를 한 바퀴 돌려놔야 되고 전기를 많이 써야 되지. 하위모 전마 적어도 도만 되네. 아니면 이거 안 돌려야 되나? 그니까 백딜씩 넣어서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턴 백딜, 다음 턴 백딜, 아, 백딜까지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은. 이번 턴, 다음 턴, 그 다음 턴, 그 다음 턴, 네 턴 있으니까. 이번 턴이랑 다음 턴까지는 조금 사려야 되네. 합하기 예방돼, 진짜. 다음 턴 단타는 약하니까 여기서 파지직을 쓰고 딜을 더 챙기고. 됐다,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딜 더 들어가죠. 반복이 있기 때문에. 잡았네. 레디바에서 잡은 거 아님? 어, 접세. 룬 축성기 너무 좋다. 다다익선 룬 갓갓기 심장 허접세 프리즘 너무 강하다. 프리즘이 너무 강력해서 이겼어. 프리즘이 이걸 프리즘으로 불쾌 뽑아서 연타 막아서 이겼다. 프리즘...